2030 세대에게 가장 인기를 끌고 있는 온라인 게임을 꼽으라고 하면 바로 리그 오브 레전드일 텐데요. 올해로 3회째를 맞은 리그 오브 레전드 e스포츠 울산 대회에 처음으로 아시아권 팀이 참여해 지역의 새로운 국제 행사이자 젊은 문화 축제로서의 입지를 다졌습니다. 김예은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대형 스크린 화면 앞 모니터에 모여 앉은 10명의 선수들. 헤드폰을 쓴 채 키보드의 손가락을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긴장을 늦출 새 없이 빠르게 진행되는 이 경기는 리그 오브 레전드. 5명씩 팀을 이뤄 상대팀과 대결을 펼치는 e스포츠 대회 종목 중 하나로 두터운 젊은 팬덤층을 보유한 인기 온라인 게임입니다. 캐즈파컵이라는 큰 대회에 참가하게 돼서 너무 큰 영광인 것 같고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참가하는 그런 대회다 보니까 더 잘해야겠다고 생각이 들고. 울산에서 세 번째 열리는 이 대회는 지금까지 국내 프로와 아마추어 팀들만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아시아권까지 범위를 넓혀 중국과 대만, 필리핀 팀을 비롯한 16개 팀이 출전해 승부를 겨뤘습니다. 또 친구나 동료와 함께 경기에 참여하는 직장인 부대회와 게임 체험도 진행돼 다 함께 즐기는 축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재밌고 좋아요. 이런 거 있으면 앞으로 계속 참여하고 싶어요. 성인 되고 모일 시간이 많이 없었는데 이런 대회를 열어서 선수들 모습도 실제로 볼 수 있고 경기하는 모습도 이겼을 때 그거 기쁨도 함께 할 수 있으니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단순한 게임을 넘어 하나의 문화 축제로 자리 잡은 e스포츠 대회는 내일 프로 선수들과 직장인부의 결승전을 끝으로 막을 내립니다. UBC 뉴스 김예은입니다.